Hi everyone, 안녕하세요.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은 as you can see in the picture, 자,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인 금붕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. Giant goldfish foe. Foe라는 거 원래 뭐 대적, 천적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. 거대한 금붕어 적이 나타난 거죠. 어떻게 이게 진짜 is that for real? 사실이라고 해요. There's nothing cuter than a small goldfish to keep you company. Mm-hmm. 여러분과 함께할 이렇게 있는 애완동물 중에 이렇게 또 금붕어만큼 귀여운 것도 없죠. It's the most popular fish tank pet of all time. 수족관에서 여러 종류의 우리가 뭐 열대어도 기르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온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자 수족관에 키우는 그런 애완동물이 되겠습니다. 애완 물고기가 되겠습니다. But the size of the goldfish is limited to how big your tank is. 이렇다고 하는군요. 그런데 이 금붕어의 원래 크기는요. 여러분의 그 수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달려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큰 수조에서 키우면 금붕어도 자라나고 작은 곳에 키우면 뭐 더 원래 이제 일반적 원래 금붕어는 굉장히 작은 탱크에다 키우니까요. In Australia, pet owners unnaturally release these fish into the rivers. 그런데 호주에서요, 이 그 뭐 애완 물고기를 키웠던 주인들이 우리가 이제 막 개도 버린다고 하는데요. 물고기를 갖다가 원래는 자연산 그게 아닌 거죠. 키웠던 건데 물고기를 강에다가 이제 그냥 방류를 한 것이죠. 자, fish는 단복수가 동일한 형태죠. With no walls, they have grown to be gigantic goldfish, often over the size of two adult hands. 아까 나왔지만 자, 이 아무런 벽이 없어요. 아무런 경계선이 없어요. 이만한 탱크에서 수조에서 살던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넓은 호수나 이런 데서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대한 금붕어로 자라난 것이죠. 심지어 종종 어른의 두 손을 이렇게 받쳤을 때 이 사이즈보다 큰 이만한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물고기가 이만한 사이즈가 됐기 때문에 정말 gigantic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. They kick up mud, eat other fish eggs, cause disease, and ruin ecosystems.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그냥 gigantic하고 so big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진흙을 막 저기 하고 일으키고 다른 물고기의 알을 잡아먹고 질병을 유발하고 생태 시스템을 파괴하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foe라는 표현을 썼죠. Cute doesn't always mean safe. 귀엽다는 게 항상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Think twice before releasing your pet into the wild. 여러분의 애완동물, 애완물고기를 야생에다가 이렇게 그냥 버릴 때, 방류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. 조심하세요.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? 자, 영어 단어를 바르게 배우려 보겠습니다. 한국말을 참고할 수가 있겠죠? 자, 이거보다 더 귀여운 것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부정문이면서 비교급이 들어가겠죠. Comparative가. There's nothing cuter than. 이것보다 더 귀여운 것은 없습니다. 라는 거죠. A small goldfish to keep you company. 함께 있어주는 친구를 의미하겠죠. Number B.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. 뭐뭐 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세요부터 써볼까요? Think twice. Before releasing your pet, 어디로? Into the wild.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넣어볼까요? Do you want to swim in the, of course, river, right? 여기가 grass가 있고, 이게 보니까 그냥 pool 아니고 river가 되겠죠? Number B. Wow, what a gigantic cake. 야,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케이크다. 너무너무 크다. huge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어울리는 형용사는 바로 gigantic이라고 읽으시면 쓰면 되겠죠? Okay, that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.